무서워 한국은 처음이지 한국살의 편 오늘은요 주인공들 저희가 만나보기 전에 네. 아. 자꾸 어디 갔다 오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 터줏 대감 우리 알베르토가 돌아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죄송합니다. 아니 죄송할 건 아닌데 아, 네. 보고 싶었잖아요. 네, 저도 너무 보고 싶었는데 네. 저는 그냥 집에서 방송 잘 받고 안전하게 격리하고 이제 그래요. 잘 돌아왔습니다. 아, 자 알베르토가 돌아왔으니까 더 저희가 신나게 시작을 해볼 텐데 오늘 한국살이 편 주인공들 한분한분 한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인사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살이 3년차 호주에서 온 챔보입니다. 아, 예. 야, 굉장히 여유 넘치는 네. 인사를 보여주셨는데 3년인데 지금 3년 차인데 한국말을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냥 먹고 살 만큼 하죠. 아, 먹고 살 먹고 살 만큼 한다. 오, 뭔가 먹고, 내공이 네. 느껴지는데. 그럼 챔보 씨는 한국에 어떻게 처음 오게 되신 거예요? 원래 대학교를 다니는 중에 1년 동안 교환학생으로 왔습니다. 교환학생. 아, 사실 제가 알기로는 약간 챔보 씨가 약간 엘리트예요. 이 단인 대학교는 네. 누구나 알만한 대학교라고 저 여기 들었습니다. 아, 엘리트에 누구나 네. 알만한 대학교. 뭐 어디 우리나라 대학교 아니면 호주 대학교? 호주에서도 괜찮은 학교 다녔는데 한국에서 어디 다녔는지 좀 이따가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아 영상에서 보게 하시 궁금해. 아 궁금한데. 네. 그럼 챔보 씨가 혹시 뭐 전공이 어떤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도 네. 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아, 뭐 하나 얘기해 주시면 너무 그러면... 김치국부터 먹으면 안 되잖아요. 아, 좀 기다리시죠. 제가 서둘렀네요. 베일에 쌓여있는 미스테리한 챔보 잠시 후에 또 만나보고요. 다음 분도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사리 5년차 미국 SI인 사라 입니다. 아 예. 한국살이 5년차 세라 세라. 세라. 오 세라 씨는 언뜻 딱 제 보기에는 뭔가 학생 같은 느낌이 있어요. 안경, 풋풋한 느낌. 네, 안경도 그렇고. 세라 씨는 처음에 어떻게 한국에 오게 되신 거예요? My husband is in the military, so we came with him. 오 결혼. 아 결혼하셨구나. 진짜 저도 학생 줄 알았는데. 그렇죠. 그러게요. 받아서 세라의 한국살인 저희가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고요. 먼저 네. 자꾸만 잠시 후에 정체를 알려주겠다고 하는 챔보 과연 어떤 분인지 저희가 네.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게요. 어이, 그 녀석이 어디지? 그 녀석은 또 누구죠? 이것도 잠시 후에 저희가. 어이, 그 녀석이 어디지? 챔보! 우베베! 에이! 챔보! 누구 이렇게 반기시지? 우베베! 에이! 와, 우메이마! 어? 우메이마? 오랜만이야! 오랜만이야! 네, 안녕하세요. 저는 24살 우메마라고 합니다. 우메마 저희 오소와 가족이에요. 그렇죠, 저희 그렇죠, 그렇죠. 하지선배스미도 정혜사. 모로코 여신, 맞아. 네. 모로코 여신. 우리 어한지 공식 여신. 예. 아우, 아름답다. 너무 멋있어요. 아니, 우메마랑 챔보랑 원래 친하셨어요? 그러게요. 네, 저희가 아산 나눔 재단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이 친해졌고. 와, 아, 우메이마 부를 수 있는 정도예요. 와, 아, 부러워요? 아, 살짝 부럽죠. 아니 알베르토도 저를 부르면 되잖아요. 아예 그럼요. 연락 나셨던. 우메이마 아니고 그냥 임마 아니에요? 임마 부르세요. 임마 부르세요. 네. 할머니. 오랜만이야. 오랜만이야. 요, 우리 지난번 언제 왔어? 뭐라고? 지난번 언제 만났지? 1년 됐나? 지난번 너무 오래됐지. 지금 거의 1년 됐지. 아, 1년 정도 됐지. 겉보기 좋다. 잘 지내고 있어? 겉보기 좋다. 잘 지내고 있어? 우메메. 오? 겉보기 좋다. 잘 지내고 있어? 살고 있지. 잘 지냈어? 잘 지냈어. 모로코도 갔다 왔다며. 그러니까. 모로코 yeah. 갔다 와서 잘 지고 와서. 오, 예. 살 찌고 와야 제일 맛있지. 오, 예. 살 찌고 와야 제일 맛있지. 그렇지. 아니, 근데 서울대 오랜만에 오랜만이다. 난 진짜 서울대 지금 한 5년 만에 서울 오, 저 뒤가? 아, 그런 것 같았어. 작년에 한번 놀러 왔는데 학생 식당이 받아 버렸으니까 다시 안 온. 저기 저는 가봤어요. 어쩐 일로?
결혼식 사회 보러. 진짜? 네, 저도 한번 축구하러 서울대 갔어요. 아, 저도 촬영하러 한번. 축구장 굉장히 좋습니다, 거기. 그렇죠. 서울대 오랜만에 온 거지? 서울대는 무슨 일로? 아니 사람들이 거기 앞에서 많이 만나요. 그래 그 그쵸, 근처에 그쵸. 막 맛집 있고 이래요. 아 저희 둘 다 서울대 출신이에요. 어? 두 분 다요? 진짜요? 네. 아 저는 서울대에서 재무, 국제 경영, 한국어와 중국어 그 네 가지의 전공을 어머나, 공부를 했습니다. 전공이 네 가지나? 저는 건설 환경 과학부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교환학생으로 왔고요. 저는 유학생으로 왔었어요. 그래서 저희의 경험은 살짝 틀렸어요. 달랐어요. 왕당 아니고 진짜 서울대 다니는 거예요. 와 대단하시다. 사실 외국인 또 이렇게 서울대 다니는 게 쉽지 않아요. 럭키 형 또 자기 서울대 출신이라고 맨날 하는데 사실 왕당만 다녔고. 럭키. 근데 와. 여기 진짜 대단하세요. 저도 교환학생으로 갔으니까 저도 짝퉁이죠. 근데 우메이는 제대로 유학생으로 가셨으니까. 아, 그래도 대단하시죠. 저의 대학교는 UNSW,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거기는 호주에서 제일 좋은 비즈니스 스쿨도 있는 학교였고 제가 거기 다니고 있었고요. 인재네, 인재. 대단하다, 진짜. 저는 대학교에 들어갔을 때 계속 한국에서 생활을 해보고 싶었고 아무래도 서울대학교는 한국에서 1위의 학교라서 여기 교환학생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첸보. 전주 이씨입니다. 저희가 둘 다 서울대 학생이었기 때문에 오랜만에 우리의 모교에 한번 방문해보고 싶었고요. 같이 한번 서울대 탐색했으면 어땠을까 싶었어요. 오랜만에. 네. 아, 두 분이서 모교 투어를 하시는군요. 아이고, 오랜만에 왔네. 춥지만 너무 좋아. 이야, 이쪽에 많이 공부를 했어? 겨울 그 폼 축제 여기는 학교가 되게 크던데 한 바퀴만 돌면 진짜 등산 간 줄 알았어. 그죠. 이 캠퍼스도 완전 예쁘지. 봄, 겨울 때, 가을 때 그 사계절을 다 느낄 수 있는 캠퍼스. 맞아. 와 봄에는 너무 아름다워. The cherry blossoms. 이야. 야 우리 제작진이 이걸 또 언제 또 찍어놨대? 오늘을 위해서 사계절을 오늘을 위해서 1년 전부터 찍어놓은 거예요. 난 웬만하면 서울에 있는 캠퍼스들이 다 방문했는데 여기서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진짜 제일 예뻐. 바로 관악산도 옆에 있고 등산 가면 예뻐. 좋고. 맞아요. 그거는 저한테 제일 충격적이었던 포인트가 있었어요. 충격적이었던 뭐죠? 포인트가 있었어요. 너무 크다? 뭔데? 그 서울대 오면서 예를 들어서 제가 수업은 여기 빌딩 하나 수업 이제 끝나고 그 다음 수업 가려면 셔틀버스 타야 돼요. 셔틀버스 타야 돼요. 그래. 아, 맞아. 타야 돼요. 바로 가야 돼. 교내 순환. 아니 내부가 보니까 캠퍼스 크기가 어마어마한데요. 하도 멀어가지고 그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분들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52km나 돼요? 교내 정회장이 열렸다고요? 이 정도 무슨 마을 아니에요? 시간 많이 없어도 바로 가야 돼요. 바로 가야지. 아니 여기 오기를 위해서 나 어떻게 준비를 했어? 열심히 했지. 일단 우선 한국어 능력 시험. 보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이제 물리학 시험, 수학 시험, 한국어 시험 다시 한번. 그다음에 토플도 물리학, 네, 수학, 토플도 받아야 되죠. 와. 그리고 이 제일 중요한 거 이제 고등학교 졸업할 때 학점. 학점. 학점이 제일 중요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들어왔기 그러면 고등학교 때도 학점이 좋아서 왔겠구나. 맞아. 난 교환학생으로 왔을 때는 학점도 당연히 공부를 잘 해야 했는데 그것만으로 하면 너무 부족했고 대신 사회적으로 어떤 기여를 하는 사람인지 그래서 그때는 나도 한국 사람들을 호주 사람들이랑 연결하는 역할을 잡아서 그 관계를 도와주시는 사람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거는 큰 도움이 됐고 전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한 학교들은 대학교들은 사실 학점도 보지만 그런 사회적인 활동이나 그렇죠. 그런 거 진짜 많이 본대요. 그것 때문에도 장학금 한 두 개를 받아서 받으셨네. 앞으로 호주 한국의 관계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될 거라. 우와 진짜 너무 멋있다. 관악산도 보여가지고 너무 좋지. Let's go. 아 그래 추운데 okay. 좀 실내로 들어가요. Let's go. Yeah. 그래 실내 구경도 하고 싶어요 저희도. 있지? 여기 학생회관이잖아. 어 맞아. 오. 솔직히 학생 때는 그때는 돈이 없어가지고 한 번도 못 갔는데 오늘은 사보고 싶은 거 꼭 사보고 싶은 거 있어. 오. 학교 안에서 뭐 살만한 게 뭐가 있지? 들어가자. 들어가자. 오 예쁘다. 아! 아 기념품! 아 여기는 매출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자랑스럽잖아. 네, 그쵸? 자랑스럽잖아요. 네. 다 플렉스를 하고 싶죠. 등에 딱 박혀 있는 그 점퍼. 그래, 그 과장박 이런 거. 네. 거기 악센 아닌 사람들도 입잖아요. 괜히. 여기도 탈모한다면 딱 스누 브랜드 탈모 샴푸도 있어. 스누 브랜드 탈모 샴푸도 있어. 진짜요? 아 탈모 샴푸를 팔아. 저기는 머리가 많이 자랄 것 같은데. 되게 다양한 제품들이 많네요. 아니 대학교 기념품 가게에서 유산균을 팔아요? 이건 기념품 샵 맞나? 아, 화장품도 있네. 뭐지? 없는 거 없네. 미국 대학교들도 다 그런 기념품 샵이 있고 매출이 어마어마해요. 많은 사람들은 특별히 학생들은 서울대 다니면서 학교를 기념할 수 있는 뭐 정품 같은 거를 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그 생각이 안 들었지만 시간이 가면서 그 서울대 자랑이 생겼기 때문에 저도 오늘은 특별한 아이템을 좀 사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나 원래부터 옛날에 이렇게 야점이 있었는데 너무 오래 있어가지고 오 예뻐요. 필수템이죠. 그러니까 등을 노출하고 찍어야 돼요. 이거는 무조건 나와야죠. 네. 입어봐. 아 진짜 어우 따뜻하고 너무 멋있는 거 아니야? 멋있어. 갑자기 분위기 디자인도 예뻐요. 이제 한 10년 멋있다. 예. 좋다. 이제 학생 같대. 근데 너 사이즈 어떻게? 사이즈 어때? 하나 사주려고. 오. 선물해주려고. 오 진짜. 갑자기? 한 번 사줘야지. 그거 기본이잖아. 기본이 아닌데 여자분들은 수상한데. 처음에 그런 수상한데 아, 싸지도 않아요. 그래 그럴 것 같긴 하다. 기다려보고. 근데 선물 왜 갑자기? 아니 좀 이따 네. 알려줄 거라고. 기다려. 응? 뭐 이렇게 자꾸 좀 이따 주... 오길래 얘기를 안 해주시나? 어? 어? 잘 어울리는데? 딱 괜찮... 사이즈 맞잖아. 봐봐. 조금 여기도. 작긴 하지만 괜찮아. 아니 모델 같아. 모델이었잖아. 아니 모델 같아. 모델이었잖아. 모델 같아. 모델 같아. 예. 야, 오 진짜 잘 어울리는데. 모델 같아. 모델. 야, 오 진짜 잘 어울리는데. 야, 피시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사람들이 야, 미쳐 버리겠다. 시시 스타일이지 이렇게 하면. 이제 학 19살 아니야? 몇 살이세요? 땡큐 말이라도. 예쁘시죠? 오는 것 같아. 오케이. 어, 예뻐. 예뻐. 이거 입고 가자. Let's go. 어허. 가자. 다른 거 없고 그냥 선물? 아. 어? Thank you, 챔버. Oh, yeah. Thank you.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오케이, 가볼게요. 예. 우리는 이제 좀 멋진 옷을 입고 나왔으니까 음흠. 오늘의 이벤트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이벤트. 해보겠습니다. 문 이벤트. 이벤트? 이벤트가 있어? 텐션 업! 일단 텐션 업부터. 업! 그럼. 텐션 업! 한번 여기만 서 있으면 좋겠다. 서 있으면 좋겠다. 갑자기 뭐 스케치북 갖고 오케이. 막 노래 나오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반지 나오고 막 여기만 그 정도 서 있으면. 오! 와! 아, 이게 무슨 소리예요? 저희 이거 아니 봐야 돼요 저희가 이런 거. 이거 그만다 이제 장미 꺼내 가지고 이제 한번 여기만 서 있으면 좋겠다. 오케이. 오! 와! 아, 이게 무슨 소리예요? 오. 뭘 하시려고? 설마. 너무 근데 갑작스럽다. 사람 있나? 모르겠다. 애매하다. 가볼게요. 오케이. 형, 서울대 근처 삼시 세끼를 만원으로 못 먹는다던데. 해봐! 에이, 감이지. 왜 이래요 갑자기? 아니 갑자기 톤이 첸보 껌이지? 영상통화 하시는 거 껌이지 에이 껌이지 뭐 하시는 거예요? 에이 껌이지 오케이 좋았어 뭐 찍은 거예요? 아 뭐 촬영을 하신 네. 거였어요? 저는 쉽게 얘기를 하자면 크리에이터입니다. 아아 뭐 영상 찍은 거구나. 그래 방송을 하시는구나. 오! 와. 어, 나 이렇게 하니까 본 거 같아. 형 하루 종일 떡볶이를 못 먹는다는데. 해봐. 아이 까비지. 저 사람이. 해봐? 저요. 아 잠깐만. 아~ 저 사람이 챔 뭐예요? 네, 알고 있었어요? 아 난 우리 애가 이걸 보거든요. 아 진짜요? 아 진짜? 우리 애가 유튜브를 보니까 보면서 한국말을 되게 잘하고 언제 한번 어서 한국은 처음이지 모셔도 좋겠다 그냥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잼보가. 아 진짜? 야구르트에 20개 마시는 거 잘 아, 봤습니다. 아, 굉장히 유명한 분이셨네. 네, 크리에이터. 아, 근데 저 사람이 학벌이 저렇게 좋았었구나. 그러니까. 아, 그러면 챔보가 방금 그 찍은 영상이 약간 시그니처 인사 같은 거네요. 네, 저... 뭐라고? 껌이지! 껌이지! 옳지! 저희 많은 콘텐츠들은 팬의 요청을 통해서 하는 거고요. 저는 약간 요청왕, 도전왕이라는 컨셉으로 가고 있고 아, 저거 진짜 배운데. 머리 때문에 못 알아봤구나. 쉬어주시고 첫 줄 안녕! 근데 머리카락 그렇게 많은 줄은 몰랐습니다. 공약으로 삭발도 했고 국내 투어도 하고 많은 음식도 하고. 아, 영원을 구독해야겠네. 재밌어 보이는데요. 껌이지. 아, 그래 이게 초등학생들한테 껌이지. 인기가 엄청 많아요. 네, 저는 여러 가지의 유행어를 만들었는데 일단 첫 번째 제일 인기 있는 유행어는 껌이지. 껌이지. 그래서 무엇이든지 인생을 사는 것이 다 껌이지라는 기념으로 생각하는 건데 그래서 만원으로 자기가 다녔던 학교 근처 밥을 못 먹는다는데 해봐? 에이 까미지 했습니다. 미션 클리어하러 간 거예요? 일단 오늘의 챌린지가 하루 종일 삼시 세끼는 만원으로 먹는 챌린지라서 가능할까? 넌 가능한 것 같아. 가능할 것 같지. 여기는 가성비 아, 세끼를 만 원에 먹는다고요? 그치. 잠시 세끼는 만 원으로 하는 학교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렴하긴 한데 안 되죠. 물가가. 학생회관 회사 구내 식당도 5천 원, 그쵸. 6천 원 나는데. 에이, 껌이지. 아 근데 삼시 세끼 만 원 챌린지를 우메이와 함께한 이유가 있어요? 같이 그 학교를 다녔던 친구랑
잘 어울리는 친구랑 갔으면 더 재밌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있네요. 챌린저로 시작했어요. 그러면 우메이마 간제 촬영이에요? 강제 아니잖아요. 간제 출연. 그렇죠, 간제 출연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배고파? 아니, 너 엄청 배고파. 공복이지? 나 아직 먹은 거 없어. 어? 어? 누굴 또 알아봤어, 누가? 그거 아니야? 어? 어? 안녕하세요. 어머나, 임자 만났다. 우리 어린 친구들. 팬 분들이신가요? 팬인데. 어, 귀여워요. 예, 당연히. 이럴 테니까, 맞아. 귀엽다. 어떻게 할 거야, 셋? 우리는 하나, 둘, 셋 하고 그다음에 까미지 몰라고 할게요, 오케이? 하나, 둘, 셋. 까미지! 까미지! 아, 근데 딱 저 또래 초등학생들한테는 챔버가 거의 살아있는 뽀로로예요. 인기 엄청 많아요. 네. 살아있는 뽀로로. 시 하나 더. 하나, 둘, 셋. 까미지! 야, 저 애들 보면 진짜 너무 신기했겠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빠이, 안녕. 서울에서 또 뵙겠습니다. 안녕. 오케이, 가볼게요. Let's go. 밥 먹으러 가자. 밥 먹으러 가자. 배고프지? 가자, 가자, 가자. 고! 고고싱. 아, 그래. 만원의 행복. 아유, 서울대 입구역 저런 데는 비싸요. 아, 샤르스길. 샤르스길. 그쵸, 샤르스길 유명하잖아요. 어, 맛있겠다. 아, 맛있겠다. 이쁘다. 맛있겠다. 삼시세끼면 학식이면 가능한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지금 막혀잖아? 에이, 우리는 이런 걸 까비지. 여기 어디지? 모든 서울대생들의 인싸들이 다 여기서 인싸의 맛집. 먹는데 전 좋아해? 나 전 좋아해. 오, 좋다. 전집! 오, 전. 나로 말할 거 2,000원이에요? 아, 2,000원이에요. 와, 가격이 와. 올라가지도 않아요, 진짜. 아니, 사이즈도 커요. 이거 하나 먹으면 뭐. 와, 2,000원은 진짜. 그럼 여기서는 내 생각에는 뭐 한 2,000원씩만 쓸 수 있다면? 오, 2,000원으로 좀 먹을 수 있다면. 이거 전부 다 2,000원이에요. 와, 다 2,000원. 야, 비주얼이 진짜. 오, 괜찮네. 김치 하나랑 부추 하나 주세요. 여기서 부추 주세요. 맛있겠다. 오, 예. This is making me hungry. I know. 오케이, 메뉴도 한번 찍어보고 얼마나 저렴한 건지 보여주고. 역시 크리에이터답게. 오, 예. 맛있겠다. 예. Yeah. 살아있네. 우리 한번 먼저 오프닝 찍어볼까? 나 뭐 해야 돼, 뭐? 그냥 크게 작동. 등장. 예, 근데 크게 뭐 하면 되지. 크게 하면 좋다. 오케이. 우메이마 그런 거 잘 안 하는데. 근데 이게 너튜브를 하려다 보면 목소리도 제가 평소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면 좀 그냥 두 톤 올려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해야 되고 동작도 자, 보이시죠? 뭐 먹어볼까요? 이거 안 돼요. 먹어볼까요? 이렇게 하시죠. 이렇게 해야 무조건 텐션을 올려야 돼요. 네, 텐션이 되구나. 올라와야 이렇게 몰입도가 생기거든요. 틱톡에서 유튜브에서 이런 것들은 오케이. 좀 크게 한다면 사람들이 와 재밌다. 최장님 혹시 영상 하나 찍어주시겠어요? 아니요. 어. 아니요. 찍어달라고? 아, 거부가 거절도 당했고. 거부가. 루비스 걸대. 최장님 여기 영상 하나 찍어주시겠어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레디? 레디? 하나, 둘, 셋! 우와! 아, 근데 잘해주네. 소리까지 냈어. 역시, 역시 우메이마. 끝나고 나니까 부끄러워. 아, 잘 찍으셨어요. 오, 좋다. 맛있겠다. 야, 소리. 이게 또 날이 추우면 저 기름 위에서 저 맞아요 뜨끈뜨끈하게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거 맛있겠다. 맛있겠다.
이거 2,000원으로 진짜 대박이다. 2,000원인가요? 오케이. 그럼 먹어볼게요. 먹어볼게요. 맛있어요. 맛있죠. 맛있어요. 아 진짜 맛있어요. 어우. 어 맛있다. 진짜 맛있습니다. 날이 추워서 더 맛있을 거예요. 못 참지. 아주 기름기. Yeah. 아 역시 핸드폰을 멈추지 않아요. 먹방을 주로 하다 보면 저기 예쁘게 먹는 것보다 좀 이렇게 신나게 먹는 거를 더 좋아하죠. 근데 꿀팁 하나만 알려줘야 되는데 좀 크게 먹어야지. 먹방은 얼마나 맛있는지 보여줘야 되는 거. 아, 난 그건 못해. 가볼게요. 맛을 전달해보고 싶으면 좀 크게 먹어야죠. 그치 그치. 저 리액션 리액션. 거의 짐 캐리 이후로 처음 보는 눈이에요. 리액션 좀 몸으로 표정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그래 오리지널을 보여주세요. 3, 2, 1. 오 그래. 와. 약간의 과장. 근데 보니까 느껴져요. 저 맛이 얼마나 맛있길래. 아, 못 살겠다. 오, 좋아. 왜, 왜? 왜, 왜? 뭔데? 어? 저 뭔데? 간장 아니에요? 간장! 짭짤하게 먹어야 제 맛이지. 와, 간장이요? 아니요. 오, 짜! 아니, 서울대학교에서 전공을 4개나 했는데 간장을 저렇게 메뉴로 틀어놓는 거는 진짜 마음가짐이 제대로 크리에이티버인 거예요. 찐이에요, 찐. 충격을 받았어. 아니, 뭔가 충격. 많이 수척해진 것 같은데.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더 맛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인정? 인정? 인정. 인정. 대단하다 진짜. 야 크리에이터의 길은 멀고도 험하네요. 근데 나 궁금한 거 있어. 채무가 원래 이제 다른 일 하다가 이제 유튜버가 됐는데. 아 원래. 본인 회계시험. 3년 동안 제가 힐튼에서 재무부에서 일을 했고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홍콩이랑 중국 심천에서 일을 했다가 홍콩에서 가장 큰 블록체인 회사에서 일을 했어요. 와 대박이다. 공인 회계사로서 일을 했을 때는 안정적이고 뭐 돈 잘 벌 수 있는 직업이었는데 인생은 한 방이라서 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되지. 그래서 크리에이터로 되었고 진짜 2년 동안 굶어 죽으면서 살았는데 되다 보니까 지금 어때요? 괜찮아요? 훨씬 2년 동안 진짜 아예 수익 없이 살았는데 이제는 괜찮아. 그럼 단 한 번도 아 조금 이만큼이라도 후회가 된다거나 매일 똑같은 생각을 하죠. 뭐 아, 이거를 힘들고 아, 안정적이지 않아서 돈 좀 꾸준히 나왔으면 좋겠다는 소리 아, 생각을 하는데 결국에는 그 무슨 채용 광고 같은 거를 보면 아 이거 아니다 그냥 닫아버려서 이 그냥 행복도 중요하다 있다. 이런 생각하는 거죠. 행복 없으면 보람. 그럼 뭐가 중요해요? 그렇죠. 맞아, 맞아. 그렇죠. 건강 빼고 건강도 중요하죠. 근데 간장 저렇게 많이 먹으면 건강 안 돼요. 그것도 뭐 무슨 유산균 같은 거 있지 않을까. 뼈 사가요. 핑계라도. 대단하시다. 백기 사이즈 어땠어요, 전부? 나 너무 좋아. 밥 어떻게 먹어? 한 끼를 아주 그냥 맛있게 먹었네. 든든하게 2,000원. 2,000원짜리 전.
모두의 즐거움 MBC 에브리원.